안녕하세요. 성실과 책임감의 아이콘, 루비 디렉터 김산자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잘 되었죠? 오늘 주제가 끝까지 하는 팀인데요. 이 주제를 받고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 말을 어떤 책을 보고 메모해 놨나 독서 수첩을 보니까 끝까지 하는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리더스 멤버 때 받았던 책인데요. 받아놓고는 앞부분 프롤로그만 읽었더라고요. 오늘 주제 강의를 위해서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진즉 읽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세 가지 마인드셋,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내는 세 가지 마인드셋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도전, 젊음, 가능성, 능력, 용기? 이 말들은 우리의 인생 앞에 붙는 아주 멋진 수식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것으로만 느껴지는 걸까요? 이런 멋진 수식어들로 치장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죠. 물론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뉴스에나 나올 법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손꼽힐 정도이죠. 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세 가지 마인드셋으로 꿈, 협력, 인내 이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최고의 나를 만드는 비결을 다루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세 가지 마인드셋 중에 첫 번째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시 쓰는 것인데요. 시만 써서는 살림이 늘어나지 않아서 글과 관련 있는 책 만드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15년 정도 일했습니다. 주로 교과서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비문이나 틀린 글자 등 오류 없이 완벽해야 하는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저는 시를 썼어요. 틈틈이 한 10년 넘게 쓴 시를 모아서 3년 전에 눈뜨는 달력이라는 시집을 한권 냈습니다. 다행히 첫 시집이 고흥군청에서 주관하는 송수건 문학상 젊은 시인상이라는 문단에서 인정해주는 상을 받았고 500만 원 상금도 받았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국가라는 시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시집도 8,800원짜리 큰권 사면 작가에게 10% 880원 인세 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집이 대박이 나서 인세 소득으로 이젠 일상생활을 벗어날 수 있겠지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죠. 새벽까지 글을 끄적거리다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요. 영감을 딱 얻고서 잠을 청해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꿈을 꾼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권리소득 받으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만 쓰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사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4년 동안 앞만 보고 뛰니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여러분의 행동 속에 녹아 있나요?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다면 일단 행동을 멈추고 꿈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목표가 있어야 행동에 당위성이 생기고 행동이 더 과감해지고 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텅빈 허공에다가 집을 지을 순 없잖아요. 꿈을 꼭 이루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꿈을 정하고 간절히 원해 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도전하기 때문이죠. 꿈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행동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꿈이 정해졌다면 꿈을 이룬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고 매 순간 간절히 원해 보세요. 간절함은 성취를 불러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로 모질고 독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꿈이라고 해도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 꿈은 언제까지나 공상에 불과합니다. 일단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지든 통과하든 그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라면 모질고 독한 실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질고 독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3단계로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명한 꿈을 꾸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하고 싶은 일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언제 그 일을 이루고 싶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꿈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문장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꿈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라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거나 사진을 구해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소득 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막연한 기대감 대신 꿈을 팔 끝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세 가지 마인드셋 중에 두 번째,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의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공존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지 알수 있습니다. 먼저 펭귄의 협력입니다. 남극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겨울 기온이 영하 60에서 70도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추위에도 펭귄은 잘 살아가는데요. 펭귄의 생존법은 바로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맞대고 텀텀이 포개 앉아 원을 만듭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며 겨울을 이겨내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 기러기의 협력입니다. 기러기들은 배 이동을 하며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요. 강한 체력만으로 그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비행법과 우두머리, 기러기의 리더십 등 서로 협력하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기러기는 V자 대형을 그리며 무리 지어 하늘을 나는데요.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찬 날갯짓으로 뒤에 따라오는 다른 기러기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 뒤따르는 무리들이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도와서 비행을 더욱 수월하게 한다고 해요. 날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서 응원을 하고, 낙오자가 생기면 땅에서 간호하고,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는 임종을 지킨 후에 무리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어리고 약한 존재는
현대의 중앙의 보호를 받고, 중앙에서 보호받고, 선두가 지치면 다음 선두가 교대하면서 우리 단체가 먼 거리에 이동을 맞출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무리지어 날아가면 더먼 거리를 날수 있는 것처럼 유산화 사업도 기러기의 집단 비행법, 우두머리 기러기의 리더십이 접목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미의 협력입니다. 개미 한 마리는 매우 약하죠. 바람에도 날아가고 손가락 하나에도 압사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뭉치면 놀라운 괴력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개미가 한번 떼를 지어 이동을 하면 그 길이가 무려 4km나 된다고 하는데요. 덩치 큰 사자나 코끼리도 그 개미 떼를 보면 직업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거대한 코끼리도 개미의 밥이 될수 있는데요. 수만 마리의 개미 떼가 코끼리에 달라붙어 살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며칠도 되지 않아 코끼리는 앙상한 뼈를 드러내고 만다고 합니다. 작지만 뭉치면 거대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 박사는 팀워크를 이루는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 개인 사업자가 모여서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낙오하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팀은 다른 팀과의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뒤지게 되고 개인의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남의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리더십에 잘 협력하고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업 파트너로서 스폰서에게 잘 협력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공동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고 스폰서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팀이 살면 개인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팀워크이고 윈윈 전략입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세 가지 마인드셋 중세 번째, 인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발이지요. 그것도 예쁘지 않은 발입니다. 저는 일하기 싫고 나태해질 때이발 사진을 보면 죽기로 한데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1번 사진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인데요.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발입니다. 그렇지만 예술가의 집념과 발레에 대한 사랑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강수진 씨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은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입니다. 상처투성이 못생긴 발이죠. 그러나 발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이 발로 축구장을 종횡무진 누볐겠죠? 어떤 축구 해설위원이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고 그의 발에 페인트를 묻혔다면, 그라운드 모든 곳에 그의 발자국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것인데요. 박지성 선수의 발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3번 사진은 환상적인 연기 뒤에 감춰진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의 상처 입은 발입니다. 밴쿠버에서 캐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포착된 사진인데요. 복숭아뼈 부근에 굳은 살과 상처가 있네요. 20대에 세계 최고에 올랐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상처난 발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또 고통을 견뎌왔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피나는 땀과 노력으로 얼마나 힘든 순간을 이겨냈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인내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발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으로 얻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 같습니다. 노 서프라이즈. 우연한 기적은 없다. 매사에 불평불만에 매달려 살면서 우연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기적은 결코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도 최소한 로또를 사는 노력은 해야 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란 열심히 내가 일을 할때 찾아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들에게 절대 눈먼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지 않는다. 나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는 것은 오직 노력뿐. 강수진 씨의 자서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사람은 해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1%가 되겠습니까? 평범한 99%로 남을 것입니까? 열정 있는 꿈, 협력하는 팀, 끈기로 인내한다면 여러분은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제 그것을 끝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